예술하듯 놀고 놀이하듯 예술하고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가 진행되는 이곳 통영 RC 세자트라 숲 3월 22일 드디어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의 첫 예술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공간 아트인네이처 박진경 작가의 수업으로 진행된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의 첫 예술놀이는 탁본 체험인데요. 세자트라 숲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주변의 나뭇잎과 조개 껍데기 등의 재료를 체험판에 고정을 하고 광목천으로 덮고 콩콩콩 손방망이에 물감을 묻혀서 광목천을 두드려 봅니다. 어느덧 하나둘 예쁜 자연의 무늬가 광목천에 스며드는데요. 탁본이 완성되면 구멍을 뚫고 막대기에 묶어서 세자트라 숲의 자연을 담은 나만의 가랜더가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첫 시작을 연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의 예술놀이 체험. 어떤가요? 여러분도 함께 하고 싶지 않나요?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되는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예술과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박진경이라고 하고요. 문화 창작공간 아트인네이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문화예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 탁본이라는 수업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많이 알리게 되어서 좋았습니다.